조선시대 부모 형제를 살리기 위해 손가락에 피를 내 마시게 하고 이를 통해 병을 낫게 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당시의 응급처치는 소중한 이의 목숨을 살리고자 했던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 혹은 플라시보 효과였겠죠. 생명의 원천인 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해진 시대. 사람의 혈액이 코로나19 환자를 살릴 또 다른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혈장 치료입니다. 혈액 속의 혈장에는 다량의 항체가 들어있는데 코로나19 완치자의 항체를 농축해 환자에게 투여,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하는 치료법인데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제한적으로 사용된 치료법으로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제나 백신과 달리 바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난 4월 국내에서 심각한 폐렴 증상을 보인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혈장 치료를 시작하자 폐렴 증상이 개선돼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혈장 치료를 한 결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서 재양성 사례가 보고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물론 혈장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시험도 필요한 상황이죠. 이에 세계에선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확보에 나섰는데요.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가 협력해 7월 중 완치자에게 혈장을 공여받아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죠. 특히 한 제약회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국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속담 같지만 실은 영어 속담을 직역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말의 유래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의 피가 양수보다 진하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함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지금 완치자의 소중한 피가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Shown, and it's time to speak.